건강한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 인격, 삶 이와 같은 것들이 더 성숙을 향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시작한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성장,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죽을 때까지의 삶의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나한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자, 허물 많은 자, 죄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제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성숙한 것. 이보다도 위대한 일이 없고 이보다도 복된 일이 없고 이보다도 성공한 인생이 없다. 내가 얼만큼 사랑에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가. 저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핍박과 환난이 많아도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름받고 25년 고난을 겪어야 됐죠. 바닥을 치며 40년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요셉 13년 동안의 죽음의 고난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수록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이 돼야지 고난을 경험할수록 영적으로 몰락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없어도 사랑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그래서 점점점 성장해 간 사람, 또 주님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